얘 니들은 주말인데 어디 안 나가니? 여보, 우리도 오늘 오랜만에 데이트 나갈까요? 나 약속 있는데. 약속? 무슨 약속이야? 나 동호회 친구들이 딱 만나가지고 바이크 타고 한강 한 바퀴 쫙 돌고 조기 축구에 딱 가가지고 신나게 축구 한 게임 하기로 했지. 뭐라고요? 누가 왔다. 달리자. 달리자. 동두천 미군 부대까지 한번 달리자. 아니 자네는 뭐 다 늙어서 폭주족이 됐나? 왜 이거 집까지 오토바이 끌고 왔어? 진짜 신나겠다. 야, 제가 나 축구공 챙겼냐? 축구공 챙겨왔지. 축구공 챙겨왔지. 자기 나나 좀 챙겨. 저 이 때문에 속상해 죽겠어요. 왜? 주말에 나갈 꿈만 하고 살잖아요. 진짜 내 말이요. 나는 이랑 주말에 데이트를 언제 했는지 기억도 안 나요. 진짜. 여보. 나 일주일 내내 열심히 회사에서 일하잖아. 그러면 주말에는 좀 하루 정도는 좀 취미생활하고 이렇게 좀 쉬어야 되잖아. 어머, 그럼 여보, 나는 집에서 그럼 취미생활하고 있어요? 나도 당신하고 똑같이 빨래하고 밥하고 설거지하고 다 일한다고요. 제수씨, 그 남자들은 일주일 동안 밖에서 스트레스를 많이 받잖아요. 자기야, 우리도 스트레스 받는 건 똑같아. 그러니까 주말에 같이 시간을 보내면서 같이 스트레스를 풀면 좋잖아. 같이 있으면 스트레스를 받잖아. 뭐라고? 진짜. 아니 이경규 씨, 아니 왜 이럽니까? 이거 좀 해결 좀 해주세요. 네. 뭐 정말 공감이 가는 내용입니다. 그렇습니다. 부부지만 주말에는 각자의 시간을 보내야 한다. 네네. 아니다. 주말만이라도 함께해야 한다. 네네. 이것이 바로 아내의 주장입니다. 아, 파이팅! 눌러주세요! 자, 결과가 5대7이 나왔습니다. 5대7. 자, 알겠습니다. 올리세요! 아니, 배신자가 두 명이나 있습니다. 사실은 이 여자 편을 들어야 돼요. 네. 그런데 가만히 생각해 보면은 이 남자들이 매일 네. 출근을 하잖아요. 그래서 회사에서 스트레스 받고 아주 그런데 일주일 하루만이라도 자기 취미 생활 할 수 있었으면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에서 그렇게 했어요. 그런데 저렇게 오토바이 저건 말고 저건 아닌 것 같아요. 다른 거 다른 거 많다. 우리 박준규 씨는 가족 관계 보내야 된다. 그럼요. 너무 이율배반적인 거 아니에요? 아니죠. 방송의 이미지 때문에 그런 거예요? 본인의 이미지? 제 이미지 그냥 원래 망가져 있잖아요. 그게 아니라 제 입장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대한민국 우리 여성분들 편을 들어서 남자들 주말엔 좀 아내 챙기고 가정 챙기고 해야 되는 거 아니냐고요. 김경아 씨하고 근정아 씨가 정말 확인하게 가르쳤어요. 그리고 이게 본인들이 들고 오신 사연입니다. 그래요. 이것 때문에 갈등을 빚고 있다는데 아니, 사실입니까? 맞습니까? 네, 사실 사기 결혼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닌 것이 사기 결혼이요? 결혼 전에는 우리 신랑이 얼마나 저한테 헌신적이었냐면 네. 주말 오전 9시면 저희 집 앞에서 딱 대기를 해요. 그리고 정말 맛있는 커피를 먹기 위하여 양수리로 그렇죠. 드라이브로 가고 그렇죠. 맛있는 회를 먹기 위하여 강원도로 쏘는 거죠. 정말 이 남자랑 결혼하면 주말이 황금 같겠구나 했는데 취미생활이 바이크는 아니지만 자전거, 스키, RC카 있죠? 장난감 자동차 굴러 다니는 거. 어머. 아니 그런 걸로 해가지고 주말을 온통 소비를 하니까 저는 남편 보는 게 너무 힘든 거예요. 네. 그렇지만 일주일 내내 아이 키우면서 살림하면서 남편 얼굴만 기다리는 아내의 심정은 정말 서글프죠. 같이 있으면 안 돼? 그랬더니 같이 있으면 스트레스 받아. 딱 이렇게 같이 있으면 스트레스 받잖아. 뭐라고? 진짜. 네, 기억하시네요. 아니 어떻게 그런 표현을 할 수가 있어요? 자꾸 옆에서 질문하는 게 너무 힘들어요. 뭐요? 제가 제가 자전거를 타는데 이 친구랑도 같이 자전거를 타고 싶다는 생각에 같이 자전거를 타고 한번 한강으로 나갔었어요. 네. 너무 질문도 많고 그 조금만 더 가면 힘들다고 얘기를 많이 해. 그래서 제가 생각했던 게 내가 차라리 쌀자루 하나 메고 타겠다. 그 생각을 했어. 얘랑 같이 타는 건 너무 힘들어요. 그냥 솔직하게 말씀해 주셨기 때문에 저희가 공감은 가는데 참 안타깝네요. 안타깝다. 그렇죠. 우리 이성실 씨. 네. 그 함께 해야 되는 건 너무 당연한 거고요. 그렇죠. 당연한 거죠. 남편이 밖에서 열심히 일하고 와가지고 아내의 그윽한 눈을 쳐다보면 이거 자체가 힐링 아닙니까? 아, 힐링. 이런 너무 당연한 진리를 잊어버리고 살면 안 되고요. 힐링이야,
진리. 그리고 좀 솔직히 얘기해서 좀 괜찮아요. 취미를 이렇게 밖에서 즐기고 집 안으로 취미를 안 갖고 오는 취미도 괜찮은 취미예요. 아니 근데 어떤 사람들은요 수석 같은 거 모으시는 분들 있어요. 돌 돌멩이? 네 돌 모으시는데 돌멩이 그것도 돌도 이제 어떤 값어치가 있고 그거 모양 생김새에 따라서 그 값이 달라진다고 주말만 되면은 강 근처에 가가지고 막대기 하나 들고 이게 휘휘 저어다니고 그런데 집에서 이게 살림하시는 여자들은요 이걸 어떻게 해야 될지 몰라요. 저는 남편의 어떤 이해할 수 없는 취미 생활이 분명히 있습니다. 조사를 해보니까 그렇습니다. 그 아내분들이 너무 싫어하는 아 정말 정말 싫어하는 취미 활동이 있어요. 네, 5위입니다. 네, 조기 축구. 조기 축구. 조기 축구. 야, 아침 일찍 나가야 하는 이놈의. 어, 죄송합니다. 이름이 조기 축구지. 하루 종일 축구. 종일 축구예요. 종일 축구. 네. 더 싫어하는 게 있어요. 1박 2일은 기본인 낚시. 낚시. 낚시에 애호가셔요. 이건 정말 좋은 취미예요. 아니, 그럼요. 낚시가 꼭 고기 잡으러 가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그렇죠. 제가 우리 병원 낚시회 회장입니다. 아, 그래요? 아, 요거 3위가 우리 예, 이승진 씨가 얘기한 거래요. 네. 장난감 수집 등 비용이 많이 드는 취미. 도대체 이해할 수가 없다. 그렇죠. 2위. 2위. 오토바이, 암벽 등반 등 위험해 보이기만 하는 익스트림 스포츠. 아, 이것도. 왜냐하면 아내들은 일단 걱정이 돼요. 그 패러글라이딩이라고 뛰어내리는 거 있잖아요. 네네네. 제가 남자인 자리에서 한번 해봤어요. 네. 와, 정말 다시. 알바닥하고 땅하고 떨어지는 운동을 하면 안 돼요. 1cm도 떨어지면 안 돼요. 절대 하면 안 돼요. 1위. 대망의 1위입니다. PC방에서 밤을 새워서 하는 컴퓨터 게임. 이건 정말 이해할 수가 없다. PC방. 아니 뭐, 얼마 전에 네. 김어여 씨가 여기 계신 건재간 씨랑 네. 뭐 창단식도 하고 대진표를 짜가지고 막 엄청나게 네. 크게 하는 거예요. 근데 알고 봤더니 그게 PC방 가가지고 어이구. 게임을 하는 거예요. 건재간 씨 만나더니 집에를 잘 안 들어오더라고요. 아 제가 우리 김 변호사님은 제가 조사해본 결과라면 네. 오토바이, 바이크를 아, 취미생활로 바이크 빨리 세요. 네. 왜 그래요? 왜 그래요? 왜 그래요? 저도 모르게 어느 날 갑자기 네. 제가 한 40대 중반쯤 됐을 때 네네. 갑자기 제가 생활에 활력소가 없어지는 거예요. 아하. 내 모든 그 삶 자체가 가족들을 위해서만 있으니까 네네. 나중에 되면은 내 인생에 대해서 후회를 할 것 같아. 아하. 그렇게 해서 그때 딱 꽂혔던 게 그 바이크니까. 네. 그러면 혹시 아까 그 권재관 씨가 타고 왔던 그거예요? 그거? 예, 그런 스타일이. 이야! 동호회 같이 갑니까? 혼자 합니까? 저는 혼자 탑니다. 이야! 아니, 본인은 굉장히 뿌듯해 하시고 행복해 하시는 것 같은데, 네네. 집의 반응이 또 궁금합니다. 처음에 엄청나게 반대해가지고 오토바이 살 때까지 3년을 걸렸습니다. 아, 맞아. 정말 의외의 취미를 갖고 그래. 계시는데. 우리 정윤준 씨 같은 경우는, 네. 어, 그래도. 주말에 각자 놀아야 된다고 하시네요. 오, 그러게요. 신혼 처음엔 안 그랬어요. 꼭 같이 해야 됐고. 그러니까 저희 남편도 워낙 그 야구를 좋아해서. 네네. 근데 여자들이 되게 싫어하는 것 중 하나가 남자들의 그 동호회거든요. 아, 싫어하지. 뭔가 거기서는 많은 무리가 모이면 사건 사고가 많이 맞아요. 생기기 때문에 동호회라는 단어를 되게 싫어해요. 근데 지금 제가 결혼 12년 차거든요. 네. 지금은 남자도 나이가 들면 좀 눈빛이 선해지면서 자꾸 와이프를 쳐다보는 거죠. 어, 의존하는. 어, 근데 그게 되게 부담스러울 때가 있어요. 부담스러워. 네. 벌써 그러세요? 벌써? 이게 좀, 지금은 조금 이렇게 좀 나갔으면 하는 그런 마음도 있죠. 나갔으면. 눈물이 앞을 가린다. 나갔으면 하는 거예요. 나갔으면 인간이. 결혼 12년 차에 나갔으면. 이윤석 씨 역시 저 주말에 각자. 그럼요. 남자들에게 세상이란 전쟁터입니다. 오. 명언이다 명언. 아, 돈을 쉽게 버는 게 아닙니다. 그럼요. 네. 돈이라는 건 아, 이 세상이란 전쟁터에서 아. 남편들이 맞은 총알입니다. 아. 총알을 하나씩 하나씩 빼가지고 주는 게 그게 돈이에요. 네네. 그렇기 때문에 집에 왔을 때는 총탄으로 인한 흉터를 치유하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네. 아유, 취미란 복수예요, 복수. 세상을 향한 복수. 복수? 네. 아, 멋있다. 너무 낚시를 하면서 남자들은 세상을 낚아 올립니다. 와. 네? 축구를 하면서 남자들은 세상을 바로 막 타요. 야. 네? 골프를 치면서 세상을 날려보냅니다, 하늘로. 이렇게 세상에 대해서 복수를 하는 시간을 줘야 남자는 힘을 얻고 다시 돈을 벌어납니다. 네. 근데 그 이윤석 씨는 취미가 뭡니까? 저는 취미가 없습니다.
자, 우리 보라 양은 네. 역시 그 아직 신세대니까 주말에 함께 하자고 무조건 네. 하겠죠. 아, 저는 진짜로 이렇게 일주일 내내 잘 못 보고 이랬는데 되게 보고 싶을 것 같다는 생각을 어머나, 했거든요. 어머나 어떡하면 좋아. 아, 저는 정말 그럴 줄 알았어요. 근데 앞에 얘기를 들어보니까 그게 아니네요. 본인은 막 나가서 이렇게 운동하고 싶어 하는데 네. 남자친구가 독서예요, 취미가. 그럼 어쩔 것 같아요? 그러면 같이 합의를 해야죠. 저도 같이 하루는 같이 독서해주고 하루는 같이 나가서 오, 운동하고 놀아주고 응. 하루는 뭐 해주고 하루는 이게 해주고 그렇죠? 하루는 이게 해주고 네. 하루는 해주고 조율을 해야죠. 힘들어 죽어요 정말. 우리 저 윤 교수님 주말은 각자 보내야 된다? 네, 제가 오늘 강의를 갔다 왔는데요. 네. 비슷한 질문을 했어요. 음흠. 80%가 네. 주말에 같이 있어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아~ 네. 제가 아니다 이렇게 하고 왔어요. 왜냐하면 네네. 이 취미도 성격에 따라 달라요. 제가 아까 머리형, 가슴형, 장형 했잖아요. 네. 머리형들은 힘이 없기 때문에 대체로 힘이 안 드는 거, 취미를 가져요. 그래서 아까 말씀하신 혼자서 할 수 있는 거, 독서, 낚시. 이 가슴형들은 어디서 상처를 받냐면 사람한테 상처를 받아요. 맞아요. 김정민 씨 상처 받으시잖아요. 네. 이 상처 받은 거를 어디서 또 풀어야 되느냐? 사람하고 또 풀어야 돼요. 그래서 이 사람들은 동호회 모임 같은 거. 네네. 장형들은 이렇게 스트레스를 받으면 몸이 굳어요. 그래서 몸을 푸는 풀어요. 거를 해야 돼요. 이렇게 충전 방식이 다른데 네. 서로 자기 방식으로 하라고 하는 거는 이건 횡포가 될 수도 있다. 횡포? 행경아 씨? 네. 행경아 씨는 지금 횡포를 부리고 있는 거예요. 횡포는 아니에요. 저는 많이 반성하고 있어요. 아, 반성하고 있습니까? 네. 저도 제 취미생활을 찾아 떠날 거예요. 맞아요. 아, 그래요. 좋은 해결책이에요, 그죠? 근데 이 남자들이 더 이해할 수 없는 여자들의 취미생활이 있어요. 그럼요. 네. 여자들 이런 건 진짜 이해할 수가 없다. 음식 먹기 전에 셀카 찍는 사진 있잖아요. 아, 귀찮어. 이걸 갖다 놓으면 그냥 이게 찍는 거. 와. 왜 그러는 거예요? 그거는 우리가 늘 이제 바로 이제 다른 여자분들이 이걸 보고 어우, 너는 어디야? 참 행복하게 살고 있구나. 이걸 우리가 알리려고 그렇게 찍는 거예요. 별다른 뜻은 없어요. 아, 상대방 야구르기입니까? 여자들의 그 취미생활 중 남자들이 제일 이해 못하는 것 중 하나가 쇼핑인 것 같아요. 그렇죠, 네, 쇼핑이죠. 왜냐하면 보통 여자들이 그 쇼핑을 하고 나면은 다 숨기거든요. 옛날에 있었던 거야. 이러면서 몰랐어, 그거 연애할 때 있었던 거야. 그 보면 남자들도 자기들의 그 취미는 이해해달라 하면서 여자들이 왜 쇼핑하는지는 사실 잘 모르는 것 같아요. 명절이 지나고 나면요, 네. 진짜 그 앞뒤에는요, 굉장히 쇼핑을 많이 해요. 맞아요. 그 전엔 나를 먼저 위로, 그 다음에 또 다시 나를 위로. 교수님. 월급에 몇 퍼센트를 써야지만 이 취미생활에 중독 증세를 볼 수 있는 겁니까? 2인 가족 기준으로 네네. 수도권의 한 달 생활비가 한 250만 원쯤 됩니다. 근데 그중에서 문화비가 아마 여기 범주에 들 텐데 그 비중이 한 15%쯤 됩니다. 15%. 예, 그러니까 한 분당 한 20만 원 월, 하루에 한 7천 원 꼴? 요거 넣으면 좀 문제가 있지 않나. 아, 그래요? 예. 그럼 얼마 안 되네. 어떻습니까? 이 과도한 그 바이크를 타가지고 결혼이 파탄 나거나 이렇게 과도한 취미생활로 인해서 결혼에 이상이 생겨가지고 찾아오신 분들 찾아오신 분들도 있죠. 예, 맞습니다. 다행히 바이크 타다가 찾아온 사람 없었어요. 아, 그래요. 주로 이제 낚시, 네, 골프, 이래 가지고 이제 주말만 되면은 이제 낚시하러 가고 골프 치러 가니까 네. 아니는 그냥 말로 이제 주말 가부가 되는 거예요. 그게 자기 취미 생활이 아무리 중요하다 그래도 네네. 자기 혼자만 계속 너무 집착해가지고 취미 생활에 빠지고 가정에 소홀해지면 그것도 위험 사유가 됩니다. 아, 그래요? 예. 교수님. 예. 뭐 이렇게 한번 뭐 좋은 말씀을 해결을 던져주신다면 그 맹자 말이 떠오릅니다. 맹자. 맹자. 예. 예, 예. 항산항심이란 말이 네네. 뭐냐면 취미도 좋지만 뭐 좀 집에 생기는 게 있어야 이뻐 보인다. 아하.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이 취미가 영어로 interest란 뜻이 있습니다. 아, 네, 그렇죠. interest가 이자란 뜻이거든요. 아하. 이자 이익. 그러니까 제 친구 중에 하나는 그 검도를 오래 한 친구가 있는데 네네. 전국의 그 승단 심사위원장인가? 그걸 간간히 하러 가서 용돈도 벌어오고. 네. 그래서 제 생각에는
취테크가 좀 필요하지 않는지. 아, 지혜롭게. 아, 아내들이 왜 그렇게 취미생활을 함께 하자고 얘기하겠습니까? 네네. 일주일 내내 그 남편을 위해서 또 가정을 돌본 아내의 고충도 좀 챙겨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래. 아, 말이 너무 많아. 이게 잔소리를 하니까 남편이 나가는 거예요. 아, 네, 그러면 또 우리 아름다운 가족이 되는 비법을 알아보러 네네.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 자, 불편한 가족들은 네. 만나볼까요? 어떤 문제를 갖고 있는지 만나봅니다. 아이, 아이, 그거 참 조심스럽기는 진짜. 아이고, 내 거는 냄새 안 나, 맡아봐. 아이고, 야, 당신 방구는 희한하게 냄새가 더럽게 난다, 진짜. 아이고, 내게 무슨 냄새가 나. 아이, 저 말해. 아이고. 아이고, 정말, 진짜. 이가 미쳤나봐, 어디서 방구를 껴. 그냥 그 창문 열어가서. 어, 창문 열어, 자기가 낄 때는 언제고. 아유, 그래, 아유. 아이, 됐고, 저 물이나 한 잔 떠와봐. 떠다 먹어. 그 과일이나 좀 깎아봐. 깎아먹어. 아니 나 배고파. 밥 줘. 손이 없어 발이 없어. 차려먹어. 뭐 내가 혼자 차려먹으라고? 부엌에 있는 밥을 그것도 못 차려먹어? 아이고 이 사람 봐라. 내가 이 젊었을 때 월급 꼬박꼬박 갖다줄 때는 아침 저녁으로 밥 잘 챙겨주더니 이제 은퇴하고 나서는 이렇게 나를 갈시하고 막. 내가 당신이랑 결혼해서 30평생을 그냥 아침, 점심, 저녁 꼬박꼬박 차려줬는데 내가 늙어서까지 당신 수발 들어야 돼? 그래, 엄마 말이 맞네. 이거 내가 아까 네 용돈 줬을 때는 내 억수로 좋아하다 봤는데 왜 언제 엄마 투표하네 들고 그러나? 아. 어머님이 너무하신다. 어머, 너는 또 웃긴다. 같은 여자끼리 어째서 이쪽 편을 드냐? 예? 아, 이상하게 자꾸 아버님 편을 들게 되네요. 나도 네 보니까 난 같지가 않대. 아이고 됐고 됐고. 어? 말이 나와서 말인데 내가 당신 종이야. 나도 좀 편히 좀 쉬자. 응? 그래 엄마 이제 좀 쉬어야 돼. 그래. 아이고 그래. 자기도 놀 거 다 놀면서 맨날 노래 교실 가고 개모임 가고 다 놀잖아. 뭐. 옳소 옳소 아버님 저는 무조건 아버님 편입니다. 아이고 당신도 젊을 때 즐길 거 다 즐겼잖아 젊을 때. 나는 평생 집에서 집안일만 했는데 나도 주부 은퇴야. 나도 더 이상은 못해. 그래 나도 무조건 엄마 편이야. 엄마 가정 좀 은퇴해버려 그냥. 어우 짜증나 진짜. 아우 이경규씨 이런 대접받고 살아야 됩니까 이거? 어떻게 해야 됩니까? 기분이 좀 씁쓸합니다 그죠? 네 정말 한평생 가족들을 위해서 열심히 직장에서 일을 하신 아빠가 더 불쌍할까요? 아니면 네. 또 한평생 가족들을 위해서 희생하고 헌신해온 엄마가 더 불쌍할까요? 자 네. 눌러주세요! 누가 더 불쌍할까요? 아, 8-4! 자! 누가 누구를 불쌍하게 생각했는지? 네. 확인해! 얼굴 공개해주세요! 확인합니다! 자, 먼저 자. 박정기 씨부터 엄마가 불쌍해. 그 사람 너무 자기 이미지를 방송에 진정성이라고 네. 요만 것도 못 찾아봤어요. 저는 다른 데보다 이 프로그램만큼은 정말 진솔하게 하고 있거든요. 아. 저희 아버님 누구신지 아시는 분 다 아시잖아요. 네. 잘 아시잖아요. 알죠. 너무 진짜 너무 이 마초맨이라 어머니를 많이 피곤하게 하셨죠. 아버지가 워낙 사건 사고도 많으셨고요. 여성 일을 전혀 안 도와주시는 스타일이고 가부장 뭐 이렇게 해서 남자가 일을 전혀 안 하셨어요. 어머니가 다 하셨거든요. 그러니까 그게 그래서 엄마가 좀 불쌍하다고 제가 말씀드린 거고요. 윤 교수님은 저 여자분이 더 불쌍하다고 주장하시네요? 네, 저는 아버지를 너무너무 증오했어요. 그러니까 어렸을 때 아버지가 죽어버렸으면 좋겠다. 왜요? 왜 그러냐면 아버지가 이제 장영이셨어요. 네네. 근데 굉장히 터프해. 집에만 들어오면 아버지 성격이 장영이라고. 장영이는 뭐 집에만 들어오면 술 먹고 들어오면 그냥 다 집합. 그리고 또 이제 어머니 또 가끔 또 때리시고 막 이러니까 우리 어머니가 44세 중풍이 걸렸어요. 저희 어머니는 가슴형이었어요. 마음의 병을. 그걸 받으려고 다 가슴에 쌓아두다가 병이 들었잖아요. 근데 어린 마음에 보기에 저 분이 너무 우리 엄마를 쓰러뜨렸잖냐. 저 분이. 근데 문제는 뭐냐면 13년 동안 중풍을 앓았거든요. 네네. 그 대소변 누가 받아냈겠어요? 아버지가 한 거예요. 그런가? 근데 이제 저는 그런 생각을 한 거예요.
아버지가 대소변을 받아내는 모습을 보면서 여자한테 잘하지 못하면 내 꼴이 그렇게 된다 이거예요. 그렇죠? 전 그래서 우리 집사람한테 지금 모든 걸 다 바치고 다 해. 정말. 박사님, 네. 오늘 처음 나오셨는데요. 네. 방송을 좀 진실되게 하세요. 진짜요. 김창수 씨는 아빠가 불쌍하다. 그러게요. 반대네요. 연륜 있는 분은 달라요. 아, 그런가요? 아니, 왜? 퇴직을 하고 집에 있잖아요. 네. 네. 그런데 그 큰 소리 치고 정말 호랑이처럼 무섭던 네. 남편이 네. 저렇게 힘이 없어져가지고 부인한테 구박받고 밥 한 숟갈도 제대로 못 얻어 먹는 처지가 네네. 너무 불쌍하다는 얘기죠. 저희 아빠를 봤을 때 아빠는 계속 지금도 엄마한테 막 사랑을 원하세요. 되게 아빠가 되게 다정다감하거든요. 근데 왜 엄마들이 귀찮을 때 그걸 왜 그럴까 한번 생각을 해봤는데 여자들은 남자들이 섭섭하게 했던 거, 속상하게 했던 거, 내가 애 낳았을 때 어떻게 했던 걸 다 기억하잖아요. 아. 그러니까 남자들이 약간 나이가 먹어서 힘이 빠졌을 때 다 복수를 하는 것 같아요. 아. 그냥 귀찮아하고 미워하는 거? 젊었을 때는 막 부인이 너 네. 집에 좀 들어와라, 집에 들어와라 네. 안 들어오잖아요. 안 밖에 오죠, 술 안 먹고 오죠. 안 들어와. 네. 근데 이제 나이 먹으면 들어가요. 왜냐면 저절로. 힘 빠지고 이제 아프니까 이제 집에 들어가니까 옛날에 들어갈 때는 안 들어왔다가 이젠 너무 기어 들어오니까 자꾸 나가라 예. 그러는 거예요. 아빠들이 불쌍해요. 네, 너무 불쌍한 게 강아지 밥은 챙겨줘도 남편 밥은 안 챙겨주고요. 기사 갈 때 강아지는 챙기는데 남편은 두고 갑니다. 그 아버지의 소주잔에는 눈물이 반이에요. 아~ 제가 결혼을 하고 아이를 낳고 보니까 여자의 일생이라는 것이 참 네. 되게 서글프다는 것을 알게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저희 친정 엄마가 22살에 이제 5남매 맏며느리로 시집을 오셨는데 단칸방에서 살림을 일구셔서 정말 안 쓰고 안 입고 그리고 지금까지 단 하루도 일을 놓아보신 적이 없으세요. 근데 이제서야 좀 이렇게 정말 여유로운 삶을 즐기려고 하니 이제 몸이 아픈 아, 그렇죠. 그 삶. 근데 그런 게 결혼 전에는 네. 엄마는 왜 이렇게 잔소리만 해? 아빠가 너무 불쌍해라고 생각했는데 네. 제가 엄마한테 못했게 했던 그것들이 너무 지금 아버님은 계시잖아요. 아빠 계시죠. 아버님은 안 불쌍합니까? 아빠는 등산 가고 낚시 가고 취미생활 얼마나 즐기나 몰라요. 아. 김경아 씨가 어머님의 일생을 그대로 따라가고 있네요. 남편이 그러니까 이게 지금 이상한 취미생활에 꽂혀가지고 그러니까 여자의 일생은 너무 불쌍한 것 같아요. 우리 이제 그 보라양의 보라. 시각은 이제 어떤지. 아니 저는 항상 엄마가 저는 불쌍하다고 생각을 했었어요. 네. 근데 제가 저도 아빠가 굉장히 많이 아프셨거든요. 아. 근데 이제 몸이 너무 아픈데 또 계속 일을 하시고 계신 거예요. 가족을 위해서. 네, 근데 그 모습을 보면서 아 우리 아빠 생각해 보니까 우리 아빠는 지금 우리를 낳고 살면서 되게 여유라는 게 한 번도 없었구나라는 생각이 그때 딱 들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아픈데 아프실 때라도 좀 이제 자기가 뭔가를 하고 싶은 거 뭐 못 해봤던 거 이런 거를 해보면 얼마나 좋을까라고 생각을 했는데 계속 진짜 일만. 이해하죠. 저는 이해합니다. 아파도 일을 하는 아버지의 마음. 네. 네? 씩씩하고 밝게 네. 살고 있네요. 우리 이성진 씨도 마찬가지로 네. 아빠가 불쌍하다. 네, 저희 아빠는 저한테 그렇게 맞아요. 등산을 한번 가자고 그러면 제가 그때 고등학교 때 가기 싫었는데 맨날 같이 등산을 가면은 제가 운동을 잘하니까 막 100m 달리듯이 막 꼭대기 먼저 올라가서 아빠를 막 이렇게 기다리면서 아빠 느리게 올라오시면 왜 이렇게 늦게 오냐고 이렇게 타박을 한 적이 있었는데 지금 생각해보면 아빠랑은 등산을 이렇게 같이 걸어가면서 아빠 얘기도 듣고 저도 얘기를 좀 하고 이런 걸 아빠가 원하셨던 것 같은데 그때 당시엔 제가 그렇게 철이 없었던 게 좀 후회가 되고 그래서 지금은 아빠 편을 들 수밖에 없어요. 네. 저기 보니까 이제 이윤석 씨가 또 아버지의 삶이 또 불쌍하다고 네. 뭐 비유를 하자면 네네. 그 아버지는 레일을 깔아주시는 분이라고 생각을 해요. 네네. 그 위에서 기차가 달릴 수 있게 자식들이라는 기차 아내라는 기차가 달릴 수 있게 그런데 그 레일을 깔 힘과 돈이 떨어지면 그 기차는 레일 위에다가 아버지를 남겨둔 채로 그냥 달립니다. 아빠는 혼자 남아있고 나머지 가족들이 하나가 돼서 달려요. 앞으로 나가요. 그러면 아빠는 혼자 왕따가 됩니다. 그때부터 힘도 없고 돈도 없고 그냥 옆집 아저씨가 돼버려요. 네. 엄마랑은
대화라도 합니다, 자녀들이. 하다못해 싸움이라도 해요, 엄마랑은. 아빠는 마주침 자체를 안 하려고 합니다. 왜? 제가 지금도 너무 후회되는 게 그 방송 일이 끝나고 오면 아버지가 이제 살아계실 때 저랑 무슨 얘기라도 하고 싶은 거예요, 맨날. 뭐 경석이는 오늘 어땠니, 박명수는 웃기니, 뭐 이경규는 또 뭐 무섭게 하니, 뭐 이런 거를 매일 똑같은 걸 물어보셔요, 매일. 대답을 해도. 맞아. 그게 내가 너무 지겨워서 아버지가 이렇게 들어 제 방으로 걸어오는 소리가 들리면 틀니를 씻는 소리가 있어요. 아. 뽁짝뽁짝뽁짝 하는 소리가 들려요. 그러면 그 소리가 뭐 없어질 때까지 자는 척을 했었어요. 그리고 그렇게 이제 돌아가 버리시니까 너무 좀 죄송스러운 거죠. 지금은 제가 말을 걸어드려도 대답이 없고 요즘엔 정말 옛날엔 꿈에도 좀 오셨는데 요즘엔 꿈에도 잘 안 오시고. 지민 씨는 어떻습니까? 네? 아빠가 불쌍해요? 엄마가 불쌍해요? 저는 원래 엄마가 정말 불쌍했어요. 아빠가 되게 어디 가면 되게 떵떵거리시고 항상 그러셨던 아버님이셨어요. 어디 가면 좀 어깨 쫙 펴서 걸어 다니시고 항상 의시되는 아버님이어서 좀 아빠를 되게 미워했었는데 언제 엄마한테 전화가 왔는데 아빠가 많이 아프셔서 입원을 했다고 좀 내려오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런가 보다 하고 차를 운전하고 내려가는 동안 아무렇지 않게 내려갔어요. 근데 병원에 도착을 했는데 제 아빠가 없는 거예요. 정말 호흡에 정말 좋으시거든요. 근데 안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계속 찾아봤더니 정말 어깨 축 처지고 정말 마르신 분이 한 분 계시더라고요. 근데 저희 아빠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아빠가 저런 아빠가 아니었는데 그래서 그때 조금 아빠가 처음으로 불쌍하다는 생각을 했어요. 그리고 그렇게 아프시니까 사람이 조금 바뀌더라고요. 음식물 쓰레기도 처음으로 버리시러 가시고 그래서 그 모습 보고 되게 아빠가 그때부터 계속 불쌍해 보이고 엄마가 오히려 그런 아빠한테 막 뭐라 그러니까 못돼 보이고 네, 막 그래 보이더라고요. 그래. 딸이니까 또 그 중년 남성들에게 나이가 들면 필요한 다섯 가지가 있답니다. 첫째, 마누라. 둘째, 아내. 셋째, 애들 엄마. 넷째, 집사람. 다섯째, 와이프랍니다. 와~ 그런데 중년 여성들에게 필요한 건요. 첫째, 돈. 딸. 딸, 딸. 딸. 오! 둘째, 돈. 셋째, 침질왕. 넷째가 강아지입니다. 그렇죠. 여기에 남편은 없습니다. 야, 없어. 슬프지 않습니까, 여러분? 말도 안 돼. 엄 교수님, 그 실제로 나이든 남편이 부담스럽다는 아내들의 어떤 조사 결과가 또 있다면서요? 우선 이제 우리보다 먼저 고령화 사회가 된 일본 사례를 보면은 네네. 이 50대 여성 보고 남편이 지금 필요하냐? 이래 물었더니 17%만 조금 필요하다. 조금. 60대한테 물었더니 4%만 아직 좀 필요하다. 70대한테 물었더니 그걸 왜 물어보느냐. 그래서 조사가 안 된 걸로 돼있어. 그걸 왜 물어봐? 그 남편의 학력이 높을수록 네. 용도 폐기율이 높은 걸로. 어머머머. 그래서 젊어서 능력자일수록 네네. 늙으면 능욕당하기 쉽다. 아, 능욕자. KBS, KBS, KBS 한국방송 KBS, KBS, KBS